안녕하십니까. 가수 남진입니다. 이번 국제환경운동가 맨발의 사나이 저승환님의 지구 온난 후 그 위기 심각성을 세계 각국 정상들과 또 이렇게 전 인류에게 알리고자 하는 12월 3일이죠. 독일 뒤셸도르프에서 세계 그 생활체육연맹 185개국 대표들 앞에서 맨발로 얼음 위에 서 있는지 4시간 40분 기네스북 야심찬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투지와 도전 그리고 인내정신을 알리는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를 응원하는 행사에 저 남진 또 뜨거운 응원의 함성 화이팅을 외칩니다. 우리 저 승환 화이팅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10월 3일날 독일의 뒤셸도르프에서 그 세계 정상들, 세계 각국의 스포츠계 관계자들이 모인 곳에서 145개국이 모인 곳에서 행사가 있는데 너무도 바쁜데 오늘 여기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참석한 조승환 멘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위에서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 신기록을 지닌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자신의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5, 4, 3, 2, 1! 성공했습니다! 세계 신기록 돌파 5분 돌파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뭐. 자, 여러분. 맨발 사나이 맨사 세계 기후변화를 잡겠다는 그런 멋진 사람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우수상, 만년상, 서울 위로, 승리하게, 아, 성실한 수시자! 기록을 성공하여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알리겠습니다. 아. 얼음 위에서 오래 버티기 세계 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가 오늘 맨발로 한라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파 속에서 맨발로 눈 쌓인 등산로를 올라서 백록담에 도착한 조 씨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서 도전 취지를 밝혔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한라산 맨발 등반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2시간 35분 동안 얼음 위에서 맨발로 버틴 기록이 인정돼 이 분야 세계 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입니다. 한라산 정상까지 남은 구간은 2.3km. 발바닥에 붙은 눈이 하얗게 얼어도 맨발의 사나이 조 씨는 눈 쌓인 등산로를 거침없이 오릅니다. 저도 맨발로 눈 덮인 한라산을 걸어봤더니 이렇게 30초만 걸어도 발가락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고통이 느껴집니다. 조 씨의 도전 정신에 등산객들도 응원을 보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만약 제가 했으면은 제가 걷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서 그냥 앞에 땅만 보고 걸었을 텐데. 영하의 한파 속에서 맨발로 오른 지 1시간 반. 해발 1950m 한라산 정상 백록담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승환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보태고 싶어 한라산 맨발 등반에 도전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잖아요. 예. 좌절에 빠져 있잖아요. 네네. 용기를 주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한라산 맨발 등반 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한라산 하나 대한민국 화이팅! TV조선 배상민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서 보듯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흥에서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탄소중립 실천의 메시지를 담아 또 한 번의 세계기록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청정지역 고흥에서 또 한 번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환경운동가이기도 한 조 씨의 이번 도전은 벌써 37번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맨발로 얼음이 오래 서 있기에 도전해온 조 씨는 지난달 천안에서 3시간 45분에 성공했고 이번에 고흥에서 3시간 50분에 도전한 겁니다. 얼음은 빙하를 뜻합니다. 맨발의 사나이는 지구를 뜻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지구가 아픕니다. 지구가 아프면 하늘, 땅, 바다가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구를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조 씨의 세계 신기록 달성을 돕기 위해 바로 옆에서 얼음 위에 올라서는 체험과 함께 다양한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 씨의 목표는 5분씩 5분씩 계속 기록을 더해 유엔 본부 앞에서 7시간에 도전하는 것.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427km를 맨발로 뛰고 만년설 후지산과 영하 30도의 한라산을 등반한 세계 기록은 모두 이런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는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청정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 때문에 우리 고흥을 찾아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세계 신기록 도전을 하고 또 전 세계에 이 기록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흥이 알려지게 되고 조 씨는 남해안의 끝자락 고흥 청정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의 종전 기록에 5분을 더한 세계 신기록을 거뜬히 달성하고 또다시 다음 도전을 기약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급진을 탐험하며 극한의 도전을 이어온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 9년 내내 살을 내는 얼음 위에서 오래 견디기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에 국군이 걸려 있습니다. 저 세계 체감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는 얼음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습니다. 맨발의 열기에 얼음의 한기가 오히려 녹아내립니다. 이어서 광화문까지 25km를 맨발로 달리기. 그 마음과 마음이 더해져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KBS 뉴스 이건우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가 LA에서 펼쳐졌습니다. 맨발로 얼음 위 오래 서 있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는 오늘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신기록인 3시간 25분을 뛰어넘은 3시간 30분 대 기록을 세우며 자신의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조승환 씨는 세계 기네스북에 도전하면서 지구의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을 경고하고 좌절과 실의에 빠진 한인들에게도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도전에 나섰다며 맨발로 얼음 위에 오래 서 있는 퍼포먼스는 빙하가 녹아내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빙하의 눈물, 지구의 소멸, 이 빙하가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목표를 7시간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도전할 때마다 5분씩 늘려서 반드시 7시간을 성공시키겠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강일한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기후변화의 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며 환경을 살리기 위한 조승환 씨의 끝없는 도전을 기원했습니다. 조 씨는 전남 광양시 출신으로 세계 최초로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427km 거리를 맨발 마라톤으로 완주하고 만년설산인 일본 후지산 맨발 등반에 성공했으며 맨발로 얼음이 오래 서있기 7시간을 목표로 도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맨발의 사나이 불사출의 영웅,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오늘 일본 오사카 이타비 체육공원에서 펼쳐졌던 4시간 25분의 기록을 카운트를 세겠습니다. 함께 5부터 외치겠습니다. 5부터 5, 4, 지금 동상을 5, 4, 3, 2, 1 축하드립니다. 얼음 위에서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 신기록을 지닌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자신의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가 빙하의 눈물 세계 기록을 세우는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는 남극과 북극의 빙하를 알리기 위함이고 각국의 정상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아마존을 보호하고 아마존을 복원시켜야 지구의 허파가 살아납니다. 얼음은 빙하를 뜻하는 것이고 맨발을 사나이 발은 지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세계 기록이 계속 경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5초면은 세계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그 기록적인 축제 현장에 있습니다. 자, 20초 남았습니다. 세계 신기록 10초.